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본 사람으로서 아 힘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못 먹어서 힘들고. 아, 맞아요, 맞아. 또 운동하는 게 힘들고. 힘들어요. 맞아요. 네, 둘 중에 뭐가 좀 더 힘드신지. 제가 저희 집이 진짜 대식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라면 한 봉지 끓여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한 봉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이게 아니고 다섯 개 들어있는 그 한 봉지예요. 한 사람이 먹지는 않겠죠? 한 차례 먹는 거죠. 거기에 아, 밥까지 말아 먹어요. 아 진짜요? 네. 무조건 1인 1닭 하고요. 한 사람당 그 피자 라지 사이즈, 패밀리 사이즈 그거 한 판 다 먹을 수 있고요. 진짜요? 네. 김치 무조건 한 포기 꺼내서 다 먹고. 김치 한 포기를? 가족이 몇 분이신데? 아니 가족이 한 10분 되세요? 아니요. 엄마, 아빠, 오빠, 저 끝. 식구가 4분이신데? 선혜 씨도 그렇게 드실 수 있다고요? 진짜 제가 아... 프랑스 가서 제일 괴로웠던 게 바로 구운 갓 구운 크루아상과 갓 구운 바게트를 먹을 수 있거든요. 바게트를 이렇게 딱 구우면은 와그삭 바삭도 아니고 와그작도 아니에요. 바삭 하는 그 소리와 함께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여기가 쭈악 그 찢어지는 거예요. 쭈악 그냥이 아니고 쭈악 쭈악 하면서 멍게 바게트 때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바삭 진짜 바삭, 너무 쭈악. 맛있어요. 살구잼을 살짝 얹어서 살라미나 이렇게 같이 얹어가지고 먹으면 점심 런치로 짱이고요. 아메리카노는 나는 지금 야,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요. 난 지금 랩하는 줄 알았어. 살구잼 발라주서는 어디 없나. 발라드 너무 발라드 발라. 뭐 있나 쫙 찢어진 거 먹어본 적 있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통 질문 중에 포기한 것들이 다 이런 그, 것들이에요. 소라 씨가 네, 포기한 네. 게 확실한 거예요. 나의 포기한 것은 음식. 예. 네. 아니 근데 저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얼마나 운동을 하시고 이게 관리를 하시기에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빼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해외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삐끗한 적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데뷔를 루이비통 쇼로 하고 독점이라는 걸 저한테 건 적이 있어요. 아까 건 것처럼 그런데 바로 전날에 캔슬을 당했어요. 왜요? 너가 조금 부어 보인대 라고 하는 거예요. 부어 보인다? 뭐가 부 그래서 제가 체중을 재봤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좀 더 부어 보여서 아 이번 시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쇼 바로 전날 저녁에 캔슬을 당했어요. 와.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어떤 거였냐면 뉴욕, 런던, 밀란, 파리 순이에요. 그럼 파리의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 쇼가 루이비통 쇼예요. 그러면 저는 그 시즌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못 쓰는 게 끝이 아니고 네, 나머지 쇼로 그냥 그 시즌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제 스타일이 조금 저를 채찍질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내 손으로 날려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저를 채찍질을 엄청 하면서 살을 미친 듯이 뺐어요. 아니 근데 뺄 살이 어딨다고 살을 제가 그때 당시에 52kg 정도였는데 45에서 46kg를 만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5주를 물만 마셨어요. 예? 네 5주 동안 물만 마셨어요 그냥. 아니 그 영양분을 그래도 조금 섭취를 해야지 안 하면 이게 진짜 큰일 났는데 그 뒤에 후폭풍이 엄청 심했어요. 그렇겠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제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쪽에서는 원하는 건 이 몸이고 나 내 몸은 지금 정말 속이 다 걸레짝인데 그 사람들은 다 너무 예쁘대. So are you so gorgeous? So are you so beautiful? She's body is perfect. 이러는데 이게 많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모든 패션위크가 다 끝나고 와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쓰러지고 누가 살짝만 내 손을 이렇게 싹 스치잖아요. 그러면 사포로 긁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예민해지고 뼈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저 그때 젊었어요. 젊었는데 와 이건 아니다. 저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빼거든요. 식습관도 다 고쳤고 몸을 다시 되돌리는데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패션계에 회의감이 들었는데 근데 그것 또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패션이고 내 자신을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 패션계에서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다.
아니 한참 그것 때문에 문제도 됐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모델분들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요.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네. 한 뭐 외국 모델이 너무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더 이상 이제 이게 이어져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도 분위기가 그 법이 생겼어요. 아 이제 생겼군요. 네. 네. 그 법이 생겨서 좀 생기고. 네, 맞아. 백스테이지 가면은 케이터링이 진짜 화려해요. 아 이제는. 아. 네, 진짜 화려해요. 많이 개선이 된 상태예요. 맞아요. 다른 것보다 평소에도 손 관리 좀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집에 저희 집 가보시면은 막 여기저기 다 있어요. 핸드크림이. 아 이게. 수시로 발라야 돼서 약간 얼굴도 세수하고 나서 좀 나중에 바르면 땡기고 막 건조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손도 이제 씻자마자. 약간 좀 촉촉한 상태에서 그 사실 손을 손 자체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진짜 네. 본인 손인데도 좀 다루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칠 때가 많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손을 이렇게 가운데로 하고 있는 습관이 아, 습관적으로 혹시라도 네. 왜냐면 광고 촬영에 상처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때까지 10년 동안 상처가 나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손가락에 상처가 난 적이 없다고요? 네네. 아니 하다못해 이게 손톱 거스름 뛰다가도 이렇게 뭐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네일샵도 따로 못 가는 게 네.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얇아서 네. 손 관리도 직접 다 하고 아, 아 그럼 그런 것도 안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뭐 이게 촬영하려면 모델분들 의상도 막 맞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몸 관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헬스나 뭐 이런 기구 운동이나 이런 건 전혀 못. 왜냐면 이게 손에 이런 게 좀 이렇게 굳은 살이, 굳은 살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핏줄도 나오고 이래서. 아... 그래서 그냥 런닝머신 걷는 거 정도. 아 그러면 이게 식조절도 계속 하시겠네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야 이게 모델분의 핏에 맞게 내가 옷을 입고 해야 되니까. 네. 운전할 때 뭐 장갑 끼고 하고. 아 장갑을 끼시는 거야. 아 맞아요. 이게 좀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저도 이제 야외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기거든요 좀. 아 근데 그런 것도 없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치킨도 집에서 손으로 잘 안 드셨습니까? 아 그럼 치킨은 손으로 먹지 뭘로 먹어? 어? 장갑 끼고 먹어요. 장갑 이게 원래 치킨은 그냥 맨손으로 그냥 오자마자 이렇게 싹 이렇게 먹는 맛이 있는데 약간 장갑을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스트레스 꽤 있겠는데요? 아 그리고 사우나 뭐 이런 데 못 가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손이 불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혈관의 또 수축이 네네 아무래도 야, 피부에 진짜. 아 얼마 전에 밤새도록 그 성 촬영을 하고 그 다음 아침에 또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 5시에 끝나서 찍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진짜 한 8년 만인가 어떤 목욕탕을 갔는데 손만 이렇게 내놓고 이제 탕수육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밖에서 막 누가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아, 뭐. 잘못된 줄. 아, 왜냐면 이게 자세가.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아파서 응급실을 가잖아요. 저는 발등에다가 린 거 맞아요. 발 되게 아픈데 맞으셔도 되겠냐고. 발등에다가.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만약 손 걱정 없이 마음껏 어떤 일을 해보신다면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연애할 때는 동전 넣고 하는 야구 아세요? 어 알죠 알죠. 제가 그거 꽤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한번 하다가 공에 맞은 적이 있어요. 손이? 네네 그래서 아... 그다음부터는 근데 그게 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이게 좋아하는 거하고 점점 이별을 해야 돼요. 아 그게 참 그래. 저는 근데 손 모델 분들이 어느 정도 손에 관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거나 이러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듣고 보니까 와,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근데.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돈 쉽게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듣기 싫은 말이 날로 먹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저도 유퀴즈 할 때 보면 제가 막 모르고 막 이런 말로 사람들이 저 돈 쉽게 벌어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아니, 그냥 멍 때리고 이게 다 계산된 네. 겁니다. JYP 하면은 이 관리의 또 대명사입니다.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 내 입에서 아 배고파랑 아 죽겠어더라고요. 왜 이렇게 두 말을 많이 합니까? 왜냐면 이제 20시간 금식을 하는 날이 일주일에 반 이상이니까 그럼 이제 4시간 20시간 금식을 하세요? 네, 네 저는 먹으면 바로 살이 쪄요. 아침에 운동할 때 아 죽겠다. 아 죽겠다 힘들어. 진짜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이 말을 두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정말 하기 싫은 걸 몇십 년 동안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아 어떻게 두 일맥상통 하지 않습니까? 이거죠. 네. 이거죠. 항상 저한테 이거. 해주시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거요. 네. 내가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해야 돼. 1년 동안 숙제를 잘해서 이 무대에서의 자유? 예, 내가 부르고 싶은 음들이 내 목에서 튀어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동작들이 나오고 이 자유를 위해서 1년간 숙제하는 거죠 뭐. 지천명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춤을 추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 50이라는 나이를 진짜 JYP를 놓고 보면 믿기지 않아요. 믿기지가 않아요. 에이, 우리가 생각해도 한 살 차인데. 아니 그래도 에이, 아, 믿기지 않아요. 사실 저는 좀 속상할 때가 분명히 저보다 한참 후배들인데 뭐 이렇게 춤 잠깐 춘 다음에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럼 이제 다 깔깔깔하고 웃잖아요. 그러면 후배 지금 댄스 가수나 아이돌들이 30대 넘어가면 40대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가 보다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테니까 다 목표가 거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이게 나는 60까지 춤을 출 거다. 60살까지는 매년 춤하고 노래가 늘 거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 늘 거다. 네. 그리고요. 60 이후에는 이제 자신이 없어. 계속 늘 자신은. 네. 그럼 60까지 그러니까 60까지는 내가 춤하고 노래 계속 늘 거다. 네, 네. 분명히 60살 때 20대보다 춤을 잘 추겠다. 지금 어떻습니까? 20살 때보다 지금 춤 지금 몸 상태는 최상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네. 순발력, 유연성, 지구력 다. 지금 약간 식은땀 났는데. 오랜만에 해서. 플랭크를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게 된 겁니까? 플랭크를 한 지가 한 3년 좀 넘었습니다. 아, 이게 뭐 하시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옛날엔 제가 저 마라톤을 많이 뛰었습니다. 마라톤을 많이 뛰다가 65 전에는 마라톤을 한번 하면 한 달 동안 이렇게 붕붕 뜨는 기분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런 6시 되니까 그만 제가 힘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6시 되니까? 네, 그래서 8시 되니까 완전히 걷기가 힘이 들고 네, 제가 그때 이제 하니까 이것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다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려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유튜브에 그냥 운동하는 거. 이것을 하면 근육이 좋아하는 곳을 갖다가 빨갛게 이렇게 걸어먹게 되는데 보니까 전신이 다 허리부터 뭐 다리까지 말이요. 이렇게 하나만 하면 뭐 상체 하체 다 되는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초쯤 했습니다. 10초 하고 나서는 이제 목적이 일주일에 1초씩 올리면 1년 안으로 한 1분 할 수 있지 않을까. 매번 해서 이제 11초, 12초 달력에다가 매일 적어서 12초 하면. 근데 그 12초 하고 나서는 뭐 기분이 야 오늘 했다 달리기도 하고 오늘 했다 참. 기분 좋고 또 내일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플랭크 하셨어요? 네 물론 했지. 아침에 또 하고 네, 오셨어요? 네 10분도 했더니 집사람이 그만하라고. 아 우리 저기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네. 사모님도 플랭크 같이 하세요? 아 같이? 네. 어머님은 몇 분 정도 하세요? 1분 한 29초밖에 못해요. 아니 그것도 와 1분 29초도 근데. 아니 우승 씨 사진 찍고 해서 이렇게 신문에 나가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 신문을 보고 당신이 그렇게 근육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같이 늘 살면서 같이 늘 사시면서 같이 늘. 혹시 저기 얘기 난 김에 혹시 좀 잠깐 플랭크를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됩니까? 네. 아 괜찮습니다. 네네, 자기가. 예,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네. 매트가 저기 있네요. 딱. 매트가 왜 세 개나 오지요? 이 얘기는 저희도 한 거라. 한번 좀 부탁을 한번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그 플랭크가 얼마나 쉬운 거 하면 말이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 예. 아 누워 있다가 이래가지고 이거 힘이 없겠다 플랭크를 해도 이러면 그냥 이렇게 돌아서 이러다가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거 벌써 이렇게 하시는 자세가 견고하시네요 진짜.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참 이것이 대단한 운동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게 저 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진짜 뭔가 탄탄한 느낌이 좀 드시네요. 중심이 딱 잡혀 있는 느낌. 네 맞아요. 젊은 분들 힘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어제 젊은 분들 말하는 말이에요. 네, 맞아. 이거 하시더라고, 네. 이거. 그러다가 또 그걸 신이 나면 또 이렇게. 어우, 이렇게 야. 하면 여기에 뭐, 여하튼 다양한 그 음악의 근본은 그냥 이거. 근본은 이거. 아. 네. 아,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 한번. 네, 옆에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죠 이렇게 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뭐 그 코와 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배근형 말씀하신 대로 요즘 요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 그죠 저거 네. 네. 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네. 보시면 아 이게 좋네 약간 공기를 조금 내려가지고 네. 근데 이게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시면은 또 다치실 수 있으니까 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맞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런 무릎을 꿇고 해도 됩니다. 맞아, 이 무릎을 예. 이렇게 꿇고 하셔도 돼요. 네, 처음에는 많이 힘들면 예. 졸업을 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뭐 좀 이렇게 올리었다 내렸다. 네, 그래도 되고 하셔도 뭐, 되고. 네, 네. 조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 조세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어때요?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아, 바로 하자. 네, 네, 네. 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잘해. 이게 젊음입니다. 젊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 자, 보셨죠? 그 대신 계속 하셔야죠. 이게 젊음입니다. 계속을 하시죠. 바로 이게 젊음이죠. 네. 그 최고 젊음. 네. 자, 이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하신 최고 젊음입니다. 요거 어떻습니까? 선생님 요거. 맞습니다. 아, 그건 꼴값이요. 야, 네, 진짜.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어우, 선생님, 여기 뒤에 삼두나 있는 데가. 어우, 근근육이. 네, 야. 그런데, 아, 그리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을 만지니까 선생님이 힘을 좀 주셔가지고. 그렇지, 아니, 지금, 근데 여기도. 아, 여기 오늘 네, 또 할배. 네, 네. 야. 네. 할배.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막 잘 써요. 젊은 분들은 이렇게. 할배야.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좀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네 제가 그 스쿼트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거는 부담 없이 그냥 올라갑니다 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500개 말이야 그래서 야. 네 근데 정말로 100개든 30개든 500개든 꾸준히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50개만 하시면 저희가 무슨 그 아침 건강 방송 이렇게 무슨 자, 매일 아침 50개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 걷는 여러분의 뒷모습 네. 그리고 여러분의 예, 이 힘이 달라집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되게 열심히 모든 걸 하셨대요. 야, 영어를 몰라서 이거 뭐 100페이지를 목표로 잡아서 영어책을 막 읽으시고 그러셨다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 책방에 미국 영어 서전 작은 거 아이 그 산때문에 같이 쌓였는데 값도 싸고 요즘 같은 한 100, 그 100원 정도 그래서 다 생각하다가 아이고 제가 한번 공부를 해야지 싶어서 책을 써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100페이지를 넘겼는데 뭐 거의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뭐 그냥 만약에 저녁이 돼가지고 잘 때쯤 되면 한 80페이지에 가서 읽을 쓰면 뭐 읽지도 않고 그냥 아 100페이지 읽었다 착 할 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니까 한 6개월 되니까 이 책이 그 쉬운지 어려운지 그걸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자 네. 해서 계속 그냥 네. 매일같이 그냥 매일같이 그냥 이렇게 6개월을 했더니 네 했더니 이제는 그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 그거 재밌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대학교를 자퇴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다고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이야 근데 지금 그 시대를 대충 어린 자와 짐작을 해보니까 이게 한 가신 때가 한 1970년대, 60년대 후반입니까? 아니, 제가 59년에 갔습니다. 미국에요? 네. 59년이요? 야, 네. 저 그때 야, 근데 그 당시만 해외 여행이나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뭐 자유롭게 왕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김포 비행장이 그 콘셉트 조그만 이 정도 사무실이 그때 뱅값이 한 1,000불 약간 넘었습니다. 와, 그 당시도 1,000불이면은 네. 그러니까 우와. 지금 시간이냐. 와, 진짜 네. 봐, 엄청난. 네. 엄청 비싼 거죠? 네. 야, 미국 어디로 가신 거예요? 네, 미국 오하이오주라고. 오하이오. 네. 그래서 오하이오 가서 아주 작은 학교에 갔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좀 큰 학교를 옮긴 것이
제가 졸업한 그 뉴욕시 대학원에. 아, 근데 이게 저 우리 그 선생님께서 아,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시는 것도 그렇고 정말 야, 말 그대로 꾸준함. 이게 모든 분야에서 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거 네. 사실은. 또 제가 17살 때 어느 친구집에 가서 음악을 들었는데 그때는 뭐 이 음악인지 무엇인지 몰랐죠. 들으니까 와우, 이거 뭐 굉장하구나. 그때부터 또 음악을 듣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60년, 65년 동안 하루 5시간씩 예? 하루 5시간씩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음악을 어떻게 5시간씩 아니 그러니까 운동 제가 매일같이 이제 스쿼트도 하고 하루 또 만보 걷습니다. 할 때 그 계단 걷고 한데 옛날에는 그게 힘이 드는데 요즘은 음악도 듣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책, 음악, 평생을 같이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다는 아, 것이에요. 어떤 음악들을 좀 들으세요? 저는 이제 주로 고전 음악. 클래식을? 네, 좀. 저한테는 네, 베토벤이 정말 신이죠. 야, 근데 저는 그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클래식을 들으면서 운동이 아 이게 조금 뭔가 그래도 좀 신나고 막 이런 거를 들어야 좀 이렇게 약간 아니 근데 저번에 제가 500분 하는데 이제 제가 저에게 가장 힘을 주는 음악을 생각을 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운명. 한 음악이 자탈자장. 아 잠깐만 제가 한번 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미안한 감이 있지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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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하신 거. 아, 근데 이 음악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아, 이거 500번. 와, 아, 이렇게 또 좀 약간 되는데요? 이게 또 음악이 와, 근데 이 음악에 근데 이 음악에 맞춰서 리듬을 좀 차게 되네요. 아니 리듬은 안 맞습니다. 와. 안 맞는데 이제 그 소리가 이 두뇌에 와서 네. 이야, 좀 대단하시네. 이거 하는 김에 500번 하면 근데 저 이게 네. 아, 500번 하시려고요? 아니 뭐 나는 와. 야, 잘하시네. 아, 또 돼. 야. 이거 언제 끝? 아니, 이거 언제 끝나요? 20분. 됐어. 이게? 네. 19분 40초. 와. 아니,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은요? 지금 일나스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이거 플랭크. 플랭크. 네. 플랭크 하고 나서 이제 아침 먹고 스쿼트를 하고는 이제 그날 스쿼트 330불 하는 거 이제 계단 올라갈 거 만보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책 읽고 뭐 음악 계속해서 듣고 That little dirty girl that they caught him in time both said nonsense she held my hand flat against her chest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외국어 공부 2시간. 네. 그 지금 한 지가 한 7, 8년 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 뭔가 하면 제가 아까 그 책을 읽는데 영어 책뿐만 아니라 막 해가지고는 지금 불란스도 거의 힘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어도 하세요? 네, 불어도. 그러니까 아까 그 같이 불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했는데 왜 내가 불어 못하냐. 불어도 마찬가지로. 뭐 시작했어.
그럼 독일을 돼가지고 독일은 약간 아직도 더 이겨야 된다. 아니 지금 독일은 그렇고. 아 그러면은 인상은 다 가능하십니까 인상? 독일어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뭐 구텐 모르겐, 단케, 마이 나메 이스트 영달 캠, 이핀 코리안, 이핀 프로페서 그 정도. 아 근데 이게 저기 보통 얘기하시면 그렇잖아요. 뭐 하는데 3년이 됐습니다. 뭐 4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야, 과연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뭐 영어를 하겠다, 뭐 책을 좀 읽겠다, 뭐를 한번 해보겠다. 과연 이렇게 꾸준하게 해본 적이 있나? 뭔가를? 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참 어린 인생 후배지만 늦었다는 생각을 꽤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요. 내가 해볼까 했을 때 아 늦었다. 나이를 막론하고 그 배운다는 정신 아직도 배울 것이 무척 많습니다. 좀 나이 먹은 분들도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이랬는데 저는 시간이 지금 모자라죠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나는 아직도, 시간이 없다. 네. 네. 네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86년을 사신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